그래도 너무 놀라지 마. 상처받지도 말고.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해줄게. 난 신혼방을 꾸미지 않았어.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대로야.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. 괜찮아요. 난 진국 씨 냄새가 배어있는 게 더 좋아요. 취미도 별 요상한 취미 다 있네. 나 돈이 없다면 나 말도 안 해. 돈 두고도 신혼방을 안 꾸밀라는 그 저의가 무엇이오? 무슨 정신이오 이것이? 거참나. 진수야. 엄마랑 저기 갈까? 엄마랑 진수랑 둘이 저기 미국에 가서 살까? 싫다. 왜? 왜 싫어? 진수, 집 좋다. 진수, 아빠 좋다. 엄마 싫으니? 엄마, 나쁘다. 엄마, 나쁜 여자. 이쁜 여자, 나쁜 여자. 얘가 도대체 왜 이 소리를 이렇게 자주 할까? 혹시 뭘 알고 그러나? 안 들어 어떡할 거야. 내가 저 영감이랑 결혼한 목적이 그거였는데 뼈에 사무친 그 원한을 열 배로 갚아줄 건데. 여보, 진국이 많이 계셨어요? 아줌마 시켜서 청소는 깨끗이 해놨는데. 아이, 청소 감시하러 간 건 아니고 그놈 허는 짓거리가 요상 야릇해서 하도 어이없고 기가 차가지고 한 번도 어이없어 보려고 나 들어갔다 왔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겠죠. 아이고, 제발 덕분에 좀 그래줬으면 좋겠네. 하느님 부처님 천진신명 다 도와줘서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네. 어? 장가 들고도 마냥 그 모양이면 난 못 사네. 난 참말로 난 못 사네. 저 답답하신 모양인데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들어오세요. 하따, 쟁일 집에 있었더니 확 꼬이구만은. 근데 하룻밤 자고 온다고 했으면 올 거 아닌가. 글쎄요. 원래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친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? 아따, 신혼여행이 무슨 놈, 신혼여행. 아, 그럼 또 청개구리가 돼갖고 지금 처갓집에 갈는지 우리 집에 올는지 모르는 일 아닌가? 아, 전화 한번 해봤었구만. 아니, 전화 해봤는데 전화기를 꺼놨더라고요, 둘 다요. 조용히 사네, 둘 다. 자, 그럼 나 몇 개 쳐보고 올라네. 몇 개 쳐보고. 네, 그렇게 하세요. 다녀오세요. 어이. 결혼도 했으니까 뭔가 달라져? 내가 떠나는 날까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. 다녀왔습니다. 아냐, 그래. 어서 옷 갈아입고 손 씻혀라. 네. 야, 아니 뭘 이렇게 하세요? 어? 신랑 신부는 매길 거야. 아, 이리로 온다고 그랬어요? 온다고 안 했어도 친정에 들렸다가 시댁에 가는 거야. 아, 그런가? 신혼여행은 왜 안 갔는지 몰라. 우리 희수 해외에 한 번도 못 가본 거 알 텐데 말이야. 평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은 왜 안 갔는지 안사방하면 내가 꼭 물어볼 거다. 아니,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. 아니면은 뭐 정말로 가기 싫었을 수도 있고요. 희수가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. 아, 무슨 사정이 있어서 신혼여행을 못 갔다면은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어? 아,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아껴서라도 신혼여행을 가는데 해외로. 어? 그게 싫다면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. 우리 희수가 그런 거는 비행기 타는 게 겁나서 그런 게 아니야.
핑계야, 어? 뻔히 알면서 엄마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, 어? 엄마 기분 나빠. 아이고, 그거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마. 아, 그리고 저 억지로 신혼여행 해외로 가는 거 그건 낭비야. 그리고 이거, 아,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 필요가 뭐 있어? 이거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? 아, 송소방이나 불러서 밥 먹으면 될걸. 아휴, 정말. 왜? 그러니까 남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. 어? 복덕방 며칠 쉰다고 그것도 휴가라고. 아우, 점점 잠수리만 늘어가지고. 아우. 우리 희수 덕분에 이 집에서 도로 살게 되었구나. 야, 너 전화 한번 해봐. 언제쯤 도착할 건지. 예. 전화가 안 되는데요? 둘 다 꺼져 있어요. 수 있는 얘기는 그뿐이야. 왔어? 어. 뭐하니? 저녁 지으려고. 선풍기 샀어? 어, 중고 가게에서. 아, 더워. 너무 더워서. 물건은 가게 오픈하기 전까지 도착하기로 했고 구청에 갔다가 야, 이거 좀 틀어봐라.